참 바쁘셨겠어요. 쉴 틈이 없었겠어. 왜? 이거 하는데도 파워포인트 준비를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진짜 완벽주의. 예. 얼마나 바쁘게 살겠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바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사람이 처지고 에너지가 없고 자꾸 졸음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야만 우리가 빠릿빠릿하고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근데 이제 막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10분이라도 아까워. 그렇게 살면 내가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회장님 비서실 이렇게 하면 빠릿빠릿한 여자를 모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화도 한꺼번에 두 통화 세 통화씩 받는 여자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갑상선이 막 과잉으로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는 그래서 우리 김혜림 씨는 너무너무 빠릿빠릿해. 너무너무 일 맡기면 틀림없어.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완벽해야 돼. 나는 항상 잘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칭찬. 역시, 김혜림 씨야. 역시, 역시. 얼굴도 이쁘지만, 일 맡겨놓으면 끝내줘. 바빠요, 안 바빠요? 예. 그냥 편안하게 좀 휴식할 시간이 없어. 가장 모범적인 딸이 돼야 되고, 모범적인, 직원이 돼야 되고, 뭐든지. 김혜림 씨한테 맡기면 완벽하게 돼. 그러니까 세상에, 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뭐예요? 휴, 이제 좀 쉬겠구나. 그 생각부터 먼저 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밀어붙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휴식, 휴식. 그래서 알파파가 되고, 내가 휴식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에는 왜 건강식은 채식 위주인가 해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였다?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 그렇죠.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음식이 채식 위주로 하는 식생활이다.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전혀 없다. 자, 동물성 음식에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데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그 있는 이유는 그 계란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됐을 때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암탉이 이제 그 주황색 색깔 나는 그런 당근 이런 거좀 먹고 그래서 계란 안에
자기 새끼 병아리가 필요한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좀 저축을 해놨어. 참. 그래서 그거는 닭이 엄마 닭이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엄마가 먹어서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서 그 채소 속에 있는 베타카로테인을 자기 계란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위하여. 자, 그래서 이거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활성산소가 가장 건강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인가 한다면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자,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러면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이제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요즘은 탄수화물이 좀 천대를 받아요. 왜? 체중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 생산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태웠어요? 당분을 태웁니다. 그럼 당분은 어디서 와요? 탄수화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지극히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건물을 하나 운영하는데도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 네, 에너지 비용이에요. 가스, 기름, 예, 네, 다, 뭐, 전기, 다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이 거의 뭐, 한 달 건물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치면 에너지 비용이 거의 한 70%. 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로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야만 에너지가 생산되듯이, 되듯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우리가 많이 섭취해야 될 영양소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태우는 당분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당분은 탄수화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가장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 탄수화물 섭취는 아무리 적어도 60%.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은 적어도 한 70%는 탄수화물이 로 섭취되어야 된다. 또는 막 조금 덜 보면 65% 막 이렇게 됩니다. 60%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를 잡고. 여러분 요즘 여기 오셔서 식사하는 그 3대 영양소의 비율로 치면 지금 탄수화물이 65% 내지 7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 지방 15%. 이래서 합계 토탈 100%. 이렇게 되면 가장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탄수화물이, 예, 탄수화물이 20%밖에 안 되고, 단백질이 40%, 그 다음에 지방이 40%. 이런 식사를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해요. 언제?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한우집에 가서 고기 좀 먹자. 그러면, 고기 먹으면, 한우, 자, 고기를 먹었다면, 단백질이 40%예요. 고기 속에는 단백질이 40%고, 그 다음에 지방이 40%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면, 아, 왜 이렇게 단백질이 많아? 왜 이렇게 지방이 많아? 이렇게 해서 세포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지방 그 성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공급될 때,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때렸다. 그러면 유전자 회복이 아주 느리고, 그 유전자가 손상되고 조금 변질되면 그냥 아주 쉽게 암세포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균형이 딱 좋을 때, 적당한 균형일 때는 정상세포들이 활성산소 공격을 유전자에 받아도 암세포 쪽으로 변질되는 거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을 때 세포들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힘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리셨으면 항상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하게 딱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무슨 고기가 땡기더라도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아니지만 그래서 고기가 땡겨서 딱 먹는다면 좀 그냥 조금만 드세요. 자,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해야만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이렇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은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사다. 아시겠죠? 그건 이제 1번은 뭐예요? 채식이라야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채식이라야만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식이섬유 혹은 섬유질. 영어로는 dietary fib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섬유질이란 건 뭐냐?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섬유질, 식이섬유를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 뭐 별거 없어.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섬유질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영양가가 없냐고 하면 이 섬유질, 식이섬유라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화학물질로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이 섬유질은 탄수화물이지만 우리가 먹어도 소화를 안 시켜요.
그 섬유질은 그대로 입에 들어간 그 상태로 소화 우리 소화기관을 분해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근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무슨 섬유질을 영양가도 하나도 없이 넣어놨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은 소화가 안 되니까 아무런 영양가를 우리 사람들이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 섬유질은? 그래서 섬유질은 그 섬유질 그대로 우리가 먹었던 그대로 결국 어디에 섞여 있겠습니까? 대변에 대변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참 최근에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섬유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양가를 공급해 주는 건 없지만 대변에 섞여 가지고 또는 음식물에 섞여 가지고 이게 소화 소장, 대장을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장벽, 장내벽, 안벽을 어떻게 잘 청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 청소가 잘 돼. 그리고 이제 어떤 나쁜 물질이 음식 속에 섞여 들어갔다. 그러면 섬유질은 그 나쁜 물질들을 별로 좋지 않은 물질들을 섬유질이 어떻게 흡수해요. 그게 다 하나님 다 알아서 만드신 거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식을 하고 이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섬유질이 부족해. 자, 쌀도 백미를 먹으면 섬유질이 부족해. 그러니까 현미라야만 이 섬유질이 충분히 공급이 돼. 그래서 밀도 통밀빵,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잡신 그 빵도 다 뭐예요? 통밀빵이고. 이제 그래야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 특히 대장암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심지어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대장암에 안 걸린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왜 대장암 환자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담낭에서는 뭐를 저장을 해요? 담즙을 저장합니다. 담즙은 어디서 생산돼요? 간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서 뭐 하려고 생산을 해요? 담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담즙을 생산합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간이에요, 간. 간. 그 다음에, 이제 이 간, 이 부분이 위장이 이렇게 간 앞에 있는데, 위장을 딱 떼버렸습니다. 위장 떼버리면 여기 뭐가 나와, 이거? 요거는? 십이지장이에요. 여기에 위장이 연결된 위장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위장을 제거해가지고 간 아랫면을 지금 노출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거 노란 건 뭐예요? 요게 췌장입니다. 아시겠죠? 췌장. 그 췌장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서 여기 담낭, 쓸개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갈비를 뜯는다,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면 이 담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담즙이 쫙 일어나와서 또 어디로 가? 예, 이 담관입니다. 담관. 담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담도를 통하여 이 쓸개에 저장해뒀던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담즙 나오는 담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췌장, 췌장에서 생산하는 소화물질이 합해져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죠, 그렇죠? 예, 요 구멍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름기, 그래서 이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왜 대장암이 많이 생기냐 하면, 이제 맨날 삼겹살 자꾸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튀긴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기름기 섭취가 많잖아요. 그럼 그 기름기를 잘 소화를 시키려면 담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담즙이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에 섞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기를 소화해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채소나 과일류를 좋아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꼬셔도 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대변 안에 담즙, 그래서 대변 색깔이 이제 누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담즙 때문에 예, 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담즙이 나중에 다, 분해가 되는데, 우리 대장 안에는, 그런 세균이 많아요. 그런 세균을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대장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장균, 그러면, 우리가 이과대학 댕길 때는, 뭐, 그냥, 대장균이란 균이 산다.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장 안에 사는 균들의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균들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우리 몸에 유익한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대장 안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장 안에서 제일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균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도 잘 아는 균. 무슨 균이에요?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은, 이제 우유를 삭히면, 이제 거기 유산균이 살아요. 그 요즘 뭐 한국 사람들 뭐 우유 삭힌 그가 뭐예요? 요구르트죠. 그래서 요구르트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먹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자, 그래서 이 섬유질이, 그래서 이제 유산균도 좋은 세균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장내 세균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만 건강상의 여러 면에서. 그래서 장내 세균의 이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도 걸리고 비만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아주 많이 건강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런데 나쁜 장내 세균이 많게 되는 이유는 그 육식이에요. 자, 육식을 하면 이제 자연이 식이섬유의 양이 어떻게 부족하게 돼. 그러면 뭘 못해요? 장 청소를 못해. 장 청소를 못하면 장 내면에 뭐가 많이 끼게 돼요. 찌꺼기가 많이 끼게 돼요. 이 장 청소 깨끗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찌꺼기를, 그러니까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그게 나쁜 균들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들어와서 장 청소가 잘 된 장 안에는 주로 좋은 균들이 살고, 이게 육식을 해가지고 그 찌꺼기가 많은 그 고기 찌꺼기겠죠, 그렇죠? 많은 그런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좋은 유산균 같은 좋은 장내 세균보다는 그 나쁜 장내 세균이 증가해서 이것들이 이제 찌꺼기를 먹고 하면서 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이 나쁜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 균들이, 나쁜 균들,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한 나쁜 물질과, 그 다음에 이 간에서 생산된 담즙이 합하면 아주, 나쁜 그 물질이 돼서 그게 발암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대장 세포들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대장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그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왜? 영국, 미국 뭐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는 대장암이 골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대장암이 없어. 그런데 그 의사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똥을 싸놓으면 뭐예요? 똥 무더기가 왕창 나와. 네. 그래서 똥 무더기가 크면 대장암에 안 걸려. 근데 영국 사람 육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똥 무더기가 작아요. 그 똥 무더기가 왜 크겠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류를 많이 먹는 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 섬유질이 뭐를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요. 그런데 섬유질이 대변 안에 충분히 있지 않으면 대변이 물을 뺏겨요. 우리 몸이 대변이 품고 있는 수분을 흡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물을 충분히 물 마시는 습관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우리 몸이 대변에 있는 똥물을 뺏으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 대변에 있는 똥물을 막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 잘 마시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탐즙하고 나쁜 박테리아들이 생산해낸 나쁜 물질들하고 그게 자꾸 우리 몸에서 자꾸 수분이 부족하니까 자꾸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세포들에게 가서 특히 대장 세포에 가서 파란 물질이 돼서 이제 대장암이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혈류를 타고 유방으로 가서 유방암, 그다음에 난소암, 뭐 이런 그리고 폐암 또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이래서 고지방 특히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러한 여러 다양한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좀 이따가 합시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선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생선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채식을 위주로 하는 건강식을 하게 되면, 장 안에 찌꺼기를 어떻게 다 깨끗이 청소하게 돼요. 찌꺼기를 다 청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육식을 오래 해서 맨날 뭐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 막 이렇던 사람들이 뉴스타트 되면 유산균 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 청소가 잘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방구가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뉴스타트 방구라 그래요.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육식 방구하고 뉴스타트 방구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육식 방구는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런 방구를 도둑 방구라 그래. 남부르게 살짝 껴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런데 육식 방구의 특징은 뭐예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냄새가 고약해요. 그 찌꺼기들 뭐 이런 것이 분해돼가지고 아주 냄새가 고약해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 방구는 이거 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산책한다고 뿡뿡 예. 나오는데 소리는 크게 나오는데 냄새가 깨끗해요. 그게 이제 장에 찌꺼기가 없어서 냄새가 이제 그 방구의 구성 물질이 뭐냐면 주로 탄산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고기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섬유질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 섬유질을 섭취해서 소화를 시키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이제 당분으로 만들려면 발효를 시켜야 돼. 그래서 발효가 되면 탄산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탄산가스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장 안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장내 세균들이 결국은 고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뉴 스타트 방구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섬유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도 동물성 음식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가 돼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해요, 안 해요? 그럼요. 이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의과대학 다니면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병하고 약. 그런데 이런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뭐를 먹으면 뭐 건강하냐 물어보면 대개 다 뭐예요? 뭐 적당히 두루두루 뭐 보통 항상 잡신대로 잡시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건강식은 채식이라야 되는가? 이제 확실합니까? 1. 산화방지물질 2. 3대 영양소 균형 3. 식이섬유 딱 이래서 누가 무슨 이의를 제기해도 이렇게 딱 1, 2, 3 해서 얘기 딱 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얘기가 나왔는데 생선 얘기를 아무래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양소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기린은 본래 키가 큰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쫙 이렇게 훑어먹고 살아요. 기린은 땅에 나는 풀 안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기린들이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데 보니까 그 뼈를 먹는 자세가 편안한 자세예요?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기린이 죽은 동물이 뼈를 먹냐? 뼈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예요? 인, 칼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린을 마취총을 쏘아서 마취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를 먹는 기린들 피 속에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 와, 그러면 기린이 뼈를 먹을 때 나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먹어요?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뭐예요? 자기들이 그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를 뭐예요? 몰라요. 몰라. 기린들은 이렇게 뼈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먹을까?
내가 미쳤나? 그렇죠. 자기들은 뼈를 먹어본 일도 없고, 어. 뼈를 먹으면서도 자기들 왜 뼈를 먹는지? 근데 뼈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땡기니까. 다른 날은 이때까지 전혀 뼈가 땡긴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린들이 자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피검사를 해보니까 인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왜 기린들이 인칼슘 성분이 부족할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겁니다. 지금 자꾸 그 유럽 지방 공장지대에서, 이제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이제 구름이 흘러간다든가, 그러면 아프리카 비가 내린다면 무슨 비가 내릴까? 산성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산성비가 내리면 빗물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인칼슘 성분이 자꾸 찍혀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찍혀서 내려가면, 기린이 먹는 그 나무 잎사귀에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린이 뼈가 땡겨요. 기린 본래 뼈먹는 동물이 아니야. 뼈먹는 동물이 아닐지라도 뼈 속에 있는 특수한 물질이 필요하면 땡기는데, 그게 여러분, 이 기린이 뼈 칼슘 인 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뼈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네? 네. 여러분, 뭐, 교회 나가는 기린 봤어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기린도 다 돌보신다고. 뉴스타트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종교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린에게, 이 기린이 지금 산성비 때문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린에게 뭐예요? 칼슘 인 성분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어.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도록 해야 돼. 뼈를 먹도록 하는 방법은 기린으로 하여금 뼈가 땡기게 해야 돼. 그렇다면, 기린의 뇌세포 속에 뭔가를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기린을 뼈를 먹게 하려면, 그 기린 뇌세포에 있는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생산해주면 기린이 길 가다가 뼈를 보고, 땡겨! 내가 왜 땡기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뼈를 먹기 시작해. 뼈가 보이면 조금 먹고, 또 그 다음날도 또 먹고, 또 땡겨서 또 먹고. 그러다가 한 2, 3일 먹으니까 뭐예요? 안 땡겨. 왜 안 땡길까? 예, 부족했던 인칼슘 성분이 이제는 뭐예요? 충분히 섭취되면
안 땡겨요. 그러면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냐고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이 뇌 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아이 기린이 깨를 먹어.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섭취하고 나면 더 이상 뼈를 먹을 필요가 없어지면 기린이 안 땡겨. 안 땡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NPY 유전자가 안 켜져. 그 유전자를 켜고 안 켜고 하는 것은 끄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 생기에 달렸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로는 왜 기린들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대답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하나님은 이런 기린도 조건 없이, 기린이 교회 가서 돈안 줘도 하나님이 해줘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냐면,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게 특집 기사로 났어요. 아프리카,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사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뭐 과일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종류의 그 잎사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번 컴바라고 불러요. 이 컴바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잘안 먹어. 안 먹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이 원숭이들이 이 맘바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 와가지고 이걸 먹어요. 근데 이 맘바만 먹었다 하면 원숭이들이 산 아래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쪼가리를 찾으러 가. 두 마리가 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이렇게 숯쪼가리를 먹어. 그니까, 이 맘바 잎사귀를 먹을 때만 숯 먹으러 가. 수치 땡겨. 그래서 우리가 이 땡긴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 뉴스타트는 채식을 위주로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항상 영양소의 균형이 완벽하게 균형이 잡히기가 뭐예요? 잡힐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균형이 안 맞고 단백질이 좀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음식을 땡기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식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맘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렇게 수치를 먹기 때문에 수치하는 건 뭐예요? 수치는 이렇게 독소 같은 것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생각에 아, 이 막간마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아, 소화를 방해하는 어떤 독소가 있어. 그래서 막간마 잎사귀를 먹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숭이들한테 수치를 먹을 수 있도록 NPY 유전자를 켜가지고 수치를 땡기게 해서 수치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유전자는 글자다. 그 글자는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글자는 그건 사람을 창조하신 분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망가지면 다시 복구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음악회를 시작할까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모든 뭐 원숭이건 기린이건 다 그 상태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가장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생기를 다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은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거의는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과학적 현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착한 사람만 복 주고, 나쁜 놈은 복 안 주고, 그런 조건적 사랑은 이런 일을 할 수가 뭐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종교적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여러분 성경 안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등장해? 진리, 빛, 생명, 길. 네. 종교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생선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생선이 갑자기 땡길 때도 있다. 그래서 생선이 갑자기 생선이 정말 먹고 싶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선을 조금 적당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냥 뉴스타트 하면서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생선도 먹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몸 안에 어떤 영양소 균형이 어느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 균형이 조금 뭐예요?
안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뭐를 땡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NPY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우리가 땡기게 된다. 그럴 때는 먹어라, 먹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아, 이상구 박사님은 생선 먹어도 된다 카더라!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건강식을 잘 지켜나가다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소고기도, 기름기가 막 그렇게 땡기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름기 없는, 예, 그런, 쇠고기 요리.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쇠고기 생각이 확 나면, 막 땡기면, 장조림을 좀 해달라 그랬어. 장조림은 뭐예요? 기름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기가 제일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쇠고기는, 장조림, 그 다음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직원들이, 오래간만에 갈비탕을 먹고 왔대요. 그 제가 기분이 조금 나빴어. 뉴스타트 센터 직원이 뭘 갈비탕을 먹고 댕겨. 그러다가 또 뭐 이상구는 뉴스타트 지도자니까 그게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뭐 그냥 막 그럼 한번 먹어보자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어디 나갔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갈비탕 먹으러 가자는 거라. 근데 제가 뭐 무슨 갈비탕을 먹어 뭐 이러기도 그렇고 뭐 자네들 먹고 싶으면 먹어. 그거는 갈비탕을 먹으면 뭐 직원에서 자른다 뭐 이런 조건적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맛있게 먹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장조림 고기하고 똑같더라고. 기름기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가마솥에다가 어떻게? 그렇대요. 그래서 기름 쫙 빼고. 그 아주 담백해. 그래서 왜 자꾸 아직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새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 사람 보고 조금 줘봐. 그 보니까 기름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원숭이처럼 기린처럼 땡길 때는 어떻게? 조금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고기 못 먹는다고 한탄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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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계란 나왔죠. 그렇죠? 전 옛날에 계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계란은 옛날에는 건강식으로도 완전히 제외당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계란 노른자가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절대 계란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당에 가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뭐 식당에 가봐야 냉면 아니면 비빔밥이야. 냉면도 뭐예요? 냉면도 그 한 쪼가리 고기 나온 거 고기 빼고. 그 다음에 계란 나오면 뭐요? 계란 빼고. 그 참 맛없게 먹었어. 그리고 이제 비빔밥 먹으면 계란 빼고.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옛날부터 계란이라는 것은 아주 뭐요? 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적당히 하나님이 철저히 균형을 맞춰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호주 영양학자들이, 유명한 영양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논문을 자꾸 발표하는데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그렇게 계란을 건강식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계란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계란을 뭐 일주일에 한 두 개 많이 먹으면 뭐요? 한 세 개 정도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란은 근데 계란을 제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한 사람이 누구게? 우리 집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계란 먹는다면 말이야 자기가 닭을 키우겠대. 유기농 계란. 그래서 우리 닭 저기 있는 닭들은 뉴스타트 닭들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막 이 남은 채소, 과일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순두부 집에 가서 그 콩비지.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막 주면 막 닭들이 막 얼씨구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우리 닭들이 낳는 알은 정말 맛있어요. 아주 맛이 달라요. 그냥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계란 대량 생산하는 계란보다 아주 맛있어요. 짱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선도 먹을 수 있는데 요즘 생선의 이제 문제점은 수은 중독에다가 뭐 이제 방사능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참 마음 놓고 먹을 게 사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생선을 고를 때 무슨 오징어니 뭐 해삼이니 뭐 이런 해물 뭐 특히 게 새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바다의 청소부들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뭐 영덕 대게 이래 사는 것들은 다 바다 밑바닥 청소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부들이니까 오염이 심해요. 뭐 전복 이런 것도 저 전복을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 희한한 말이 있어요. 생선 중에 깨끗한 생선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생선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 깨끗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 그리고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 그렇게 되면요 먹을 만한 생선 몇 가지 없습니다.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뱀장어는 지느러미 있는데 뭐 없어요. 비늘은 없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이 생선들은 주로 깊은 바다에 살고. 예를 들어서 뭐 연어 뭐. 저는 연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어가 갑자기 이게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비싸지면서 가장 청정 바다였던 카나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연어가 많아요. 그래서 연어를 많이 잡고 카나다 어부들이 연어를 많이 잡고 그 알래스카 연어. 그래도 연어는 깊은 바다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어를 제가 맘 놓고 조금 생선만 땡겼다 하면 자 오늘 연어 먹자. 요즘은 알아보니까 연어가 이제 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연어를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전부 양식하는 거야. 세상에 노르웨이에서도 연어 양식을 한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연어를 잡고 뭐 이러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뭐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 양식을 해가지고 세상에 노르웨이 연어까지도 양식 연어를 해요. 그래서 김 팍 세버렸어. 그래도 이제 땡기면 조금. 그래서 연어, 조기, 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런 생선들이 오염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참 성경에서 참 그 생선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어떤 생선이 가장 우리가 먹을 만한 생선인가.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징어 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벌 주고 그런 분 아니니까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말해봐야 한두 번 정도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갈비탕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란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대로 불평할 하나도 없어. 건강식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쭉 해가시면서, 그런 것들, 내가 필요할 때, 균형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땡기게 할 때, 이렇게 모아주면, 영양,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어떻게 잘 잡히는 거죠. 나는 암 환자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땡기는 것도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때가 있고, 잡신들이 땡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뭐가 어떤, 우리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이 갑자기 땡겨.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갑자기 땡겨. 언제?
기분 나쁠 때, 부정적일 때, 화가 났을 때. 그래서 마누라가 참 열심히 해준 건강한 음식은 뭐요? 밥상 엎어버리고 어디로 가?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악한 영적 에너지는 나를 어떻게 죽이는 쪽으로 선택시켜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땡기게 할 때와 정신님이 땡기게 할 때와 잡신놈들이 땡기게 할 때로 꼭 뭐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식사를 해보니까 저녁 식사는 좀 간단하죠, 그렇죠? 그 뭐 우리가 돈 내기려고 간단한 게 아니고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그리고 소량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뭐 야식을 했다든가 저녁은 먹었는데 또 뭐 나가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또 햄버거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되면 그게 건강에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무언가를 또 먹으면 결국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우리가 머리가 맑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졸려서 잠은 들었는데 뱃속이 아주 뭐 또 소화시킬 게 남아있으면 이게 자꾸 위장이 쉬지 않고 김혜림 씨처럼 안 쉬고 자꾸 운동을 하면 자꾸 잡생각 이 뇌가 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자꾸 복잡한 꿈이 꾸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나쁜 것이 야식입니다. 야식 또는 간식. 그래서 간식을 하지 마세요. 간식을 하면 우리 위장이나 소장이나 소화기관들은 반드시 식사 시간 이외에는 뭐 해줘야 돼? 휴식을 시켜줘야 돼. 근데 점심 식사를 하고 또 한 두 시간 후에 또 뭘 군것질하고 또 좀 이따 또 군것질하고 이렇게 되면 위장 소화기관이 휴식 기간이 없으면 소화기관이 결국 피로합니다. 지쳐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져. 아시겠죠? 소화력이 떨어져. 그러면서 소화불량이 돼. 그런 소화불량이 걸린 사람들이 뉴스타트에 딱 와서 하루에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시간 딱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소화불량은 아주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 위장은 소화기관은 조금만 휴식시켜줘도.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쓸데없이 자꾸 군것질한 사람. 그래서 군것질을 자꾸 하면 소화력이 누구든지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소화 불량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씹어 먹는 건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잘 씹어서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마음 푹 넣고 꼭 잘 씹어서 잡시도록 하시고, 이제,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아주 상당히 오래 전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 것 같아. 대한민국에 녹즙 바람이 불었죠. 그때 여러분 녹즙기 다 샀죠? 그 지금 어디다 처박아 놨어요? 이 대한민국은 이 유행병처럼, 이렇게. 왜 그 당시에 녹즙 바람이 그렇게 불었냐 하면, 그럼 뭐, 녹즙 한 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했죠? 그래서 뭐, 녹즙기 회사 두 개가 막 싸워가지고, 저 회사 제품에서는 뭐, 쇠가루가 나온다, 이래 쌓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막, 한국 사람들이 이 녹즙, 막, 채소, 즙을 막, 왕창 왕창 먹었어요. 그건 왜 이제는 안 먹죠? 왜 그때 녹즙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폐암이 아주 많아요. 그 폐암이 치사율도 높고 하니까, 이 미국 과학계에서 어떻게 이 폐암이, 왜 폐암에 걸리는지, 뭐 이 사람들은 생기 이런 거 모르니까, 뭔가 원인이 되는 요소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피검사를 그러니까 폐암 진단 받은 사람의 피검사 결과와 폐암이 안 걸린 사람들의 이제 피검사를 많이 해요. 그거를 많은 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딱 하니까, 여러분, 그 주황색 색소를 베타카로테인이라고 불러요. 이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피검사상에서 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의학계에서는 바로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논문을 발표하게?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피검사를 해보니까 베타카로테인이 낫더라. 이렇게 발표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시청률이나 독자들을 흥분시키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마침내 폐암의 원인을 찾았다. 그것은 베타카로테인 부족이다. 이렇게 막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 방송의 그 뉴스 제목들은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 잘 깎아서 봐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신문 방송이 그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때려 놓으니까 그동안도 이 베타카로테인이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폐암 안 걸리려면 뭘 먹어라? 베타카로틴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서 무슨 막, 비타민C가 좋다. 그래, 비타민C를 반드시 먹어라. 그러니까 막, 약국에 막 비타민C가 불티가 나게 팔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미국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왜? 안 먹던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뭐예요? 막 미국민들이 항상 미국 사람들 폐암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을 예방하는 폐암 예방제다.
이래가지고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베타카로틴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리는 거야. 돈 막, 얼마나 잘 벌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은근히 욕심이 생긴 거야. 지금 현재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어서 팔아도 그건 약이 아니야. 그거는 식품 보조제밖에 안 돼. 그 야, 뭐 치료제도 아니고 예방제도 아니야, 지금은. 근데 막 그게 팔리니까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미국 식약청에 가가지고 민원을 제출한 거야. 이 베타카로틴이 폐암 예방제로서 재분류를 해달라 이거야. 인정을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폐암 정식으로 폐암 예방제다. 식품 보조제는 아니다. 폐암 예방제다. 그러면 값이 3배, 4배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베타카로틴을,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사서 먹으면 폐암이 예방되더라라는 연구 논문은 없다. 너희들이 이거를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약품으로, 예방약품으로 승인을 받고 싶거든. 너희들이 연구를 해라. 통계를 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해라.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만 명. 담배 꼴초들. 만 명. 해가지고, 이제, 꼴초를 2만 명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 2만 명한테, 만 명에게는 밀가루 알약을 줘라. 그리고 이쪽 만 명한테는 뭐예요? 너희가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밀가루, 너는 밀가루다. 너는 베타카로틴 그 말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아, 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니까 암이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10년을 해라, 10년. 그래서 10년을 연구한 끝에, 베타카로테인을 먹는 꼴초들이, 베타카로테인 아닌, 뭐요? 밀가루만 먹는, 밀가루 알약만 먹는 사람들보다, 베타카로테인 먹는 쪽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뭐야? 꼴초임에도 담배를 계속 피우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뭐야?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오케이, 우리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를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엄청 들어. 왜? 예. 뭐, 그때 막 편지 보내고, 뭐, 그리고 뭐, 이제 수시로 어떻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불러가 엑스레이 찍고, 그거를 또 해독해야 되고, 그리고 피 뽑고, 이러니까 인건비가 뭐예요? 의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간호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도 뭐예요? 또 돈 줘야 돼. 이래가지고 6년을 했어. 6년 하다가 주판을 놔보니까 10년을 하면 허가를, 폐암 예방제로 허가를 받고 승격을 해도 본전이 안 나와.
이게 안 맞는 거야. 수지 계산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식약청에 가서, 우리 못하겠다. 지금 우리 6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만 보고 결정을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식약청에서,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고, 6년 했어도 확실히 폐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허락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뚜껑 열어봤어요. 이게 미국서 발간된 그 당시 의사 신문이에요. 의사 신문에 뭐라 그랬어요? Avoid. Avoid는 피하라. 뭐를 피하라? 베타카로틴 알약을 피하라. 먹지 말라. Avoid adding beta-carotene to diet. 음식을 먹으면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첨가하지를 뭐예요? 말아. 왜? 그러면 이렇게 누가 발표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베타카롯 알약을 먹지 말기를 바란다. 왜? 세상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쪽에서 폐암이 더 걸렸어.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베타카로테인이 암을 예방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한국에 전해져가지고, 한국에서는 당근즙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돼버렸어. 이 발표가 미국에서 나오자, 네. 당근자 파동도 끝나버렸어요. 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비타민C를 막 먹어라, 당근즙을 먹어라, 효소를 만들어 마시라, 개똥쑥을 먹어라. 상황 버섯을 먹거나, 영지 버섯이 어떻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쇼야, 쇼. 그런 거 앞으로, 새로운, 것이 나와도, 여러분, 절대로 뭐예요? 부화, 내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기와, 뉴 스타트. 네, 기본 여건만 해주면, 모든 유전자는 그 생기로 회복될 수 있다. 아시겠지? 그래서 뭐가 좋대는데, 여러분 한때 뭐요? 논이 주스, 또 무슨 베리, 블루베리, 다 유행 다 지나갔잖아. 블루베리 지나고 나니까 또 에서베리, 무슨 베리. 다 장사꾼들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유행을 타서 돈 좀 벌어보자. 장사꾼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금방 유행 지나가기 전에 빨리 빨리 돈 벌자. 그래서 맨날 건강 챙긴 사람들 그런 거 사먹다가 볼 일 다 봐. 그냥 뉴 스타트를 하고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이 먹는 거에 관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무슨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책에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제 강의한 것만 듣고도 뭐 충분히 이제 충분합니다. 아까 뭐를 물어보셨죠? 아, 마블링. 예. 마블링이 그 뭐예요? 그 기름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비싸죠. 그렇죠? 예.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전, 제가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뭐예요? 장조림을 먹어라. 그 마블링 다 빠진, 기름 다 녹아내린, 뭐, 그런, 고기를 선택하시라. 예? 왜? 예. 아주 이쁜 얼굴로 회는요. 제가 안 먹으라 그럴 수가 없네. 회죠. 예? 그렇지. 회도 조금만. 그러니까 생선 종류를 잘 골라가지고, 그렇죠? 비늘 있고, 진으로 믿어 있나? 그러면, 뭐, 회로 먹든, 뭐, 구워서 먹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회 조금 막 땡기거든? 조금 잡세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식생활은 아주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식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적이 오게. 이거, 뭐가 들었지? 이랬으면, 그거는 뭐, 건강식 하려다가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런 거를 신앙생활에서는 율법주의라 그래. 그런 식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뉴스타트 생활이 즐거워야 돼. 네. 그렇죠? 즐겁게 하시면서, 여러분, 꼭, 지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